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물을 키우고도 수확을 하지 못해서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작물을 수확하고 또 운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는 작물의 수확에만 집중된 반면 저희가 하는 연구는 작물의 수확과 운반을 연계하는 기술까지 포함하여 시설원의 전체 작물 수확 및 운반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단일 로봇이 아니라 복세 로봇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수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의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환경 내에서 강인하게 물체를 인식하고 물체의 위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물체의 위치가 추출된 후에는 저희가 개발한 그리퍼를 가지고 토마토를 수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송 로봇을 호출하게 되고, 이송 로봇은 저희가 수확한 로봇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송 로봇의 경우에는 이런 시설 원의 환경 내에서 정밀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